1년의 반이 지나 7월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멋있죠? 여자친구 있는데 헤어질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있는데 남자친구 원래 핸드폰 이제 살짝 꺼내고 있는데 또만 세 마디만 미치겠네. 정말 사실 그 미숙이하고는 대학교 CC였습니다. 오~ 어떤 대학인데? 있는데. 그런 대학이 어딨어? 아, 있는데. 그래. 아, 띠리 무지하시다, 무지하셔. 어? 그날도 학교 가려고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미숙이가 갑자기 막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내 진짜 어이가 없어? 고마 씻질만, 고마 딱, 고마 씻질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 헤어지자고? 난 아직도 니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하고 나하고 맞는 시간이 얼만데? 함께하고 함께 사랑했던 시간이 얼만데 지금 헤어지잔 말이고! 어?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데 서로 당하면서 핸드폰 지금 비대위 기능 체킹 들어가고 있는데 와 근데 진짜 열받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우리 다시 만나자마자 여기서 끝내자! 오. 딱 하니까 막 미숙이가 그때서 미안했는지 내 바지 끄댕이 자꾸 매달리는 겁니다. 오. 그런 게 드시면 가시나 존실고 안 남느라 하면서 막 딱 돌아다닙니까? 이야 멋있었겠다! 바지 내려가고 있는데 야 여성아 뭐 남자가 좀 팬티 정도 보이면 어때? 팬티도 딸려 내려가고 있는데 들어. 이렇게 창피했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돼 있는 법이에요. 선생님? 한 번쯤, 아니 두 번쯤 갖고 싶은 남자. 자체 발광, 항상 후광이 따르는. 저기 세르게이에요. 선생님 오늘 주제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세르게이가 오랜 시간 동안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세르게이만의 팁. 아 잘 멋있다. 선생님 여자들은요 매너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기 위해선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계획을 미리 다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시간 그녀를 바래다 줄 땐 그녀보다 두 걸음 뒤에서 걷는 거예요. 응? 아니 왜 뒤에서 걷니? 어두운 밤길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비춰주니까요. 그녀가 안전하게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반에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없긴 왜 없죠? 나왔다! 안녕하세요. 요즘 남자의 트렌드 땡땡한 남자 땡구류! 아유 그냥 좋아 죽는구만 그냥. 아니 땡구 요즘에 뭐 했는데 이렇게 안 보였어요? 녹화는 계속했지만 2주 연속 편집됐슈. PD는 PD요 그냥 흔적도 없이 날렸더만. 그러면 오늘은 예. 편집 안 되게 알았슈. 재미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슈 예. 잘 들어요. 예? 재밌어요. 예. 얼마 전 나에게 공포의 시간이 있었슈. 누가 그러는디 홍콩 할매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저주의 주문을 외우면 그걸 들은 사람은 전부 다 죽는다는 거요. 그날 밤 내가 혼자 길을 걷는디 그 말로만 듣던 이? 말로만 듣던 홍콩 할매가 내 앞에 딱 나타났어. 진짜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디 정말로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양상몰로요 매요 가이산짜. 뭐라고 말했는데요? 홍콩 말은 홍콩 말이요. 홍콩 말로 뭐라고 그 짓거려대는데 그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슈. 아니 어쨌든 그래도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디 뒤에서 자꾸 홍콩 할매가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요. 내가 전속력으로 달렸는데 결국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뒤를 딱 돌아봤는데 딱 돌아! 할매는 할매요.
참 살아남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여러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고 살아남고 싶냐? 어?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개그맨 되고 싶으면 연락해. 안녕하십니까? 노브레이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한민가입니다. 우리 연예계에서는 말이요, 시간이고 돈이요, 그만큼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다른 기획사 연기자들은 촬영 펑크내고 차가 많이 막히네 그 일하는데 거짓말이나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우리는 시간 약속은 칼이요. 단 한 번도 촬영에 늦은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이야, 아, 대단하신데. 아, 비법이 뭐예요? 스케줄이 없어. 그건 약속을 지키려야 지킬 건덕지가 없다 이 말이지. 아니, 그런 사무실에 계약한 가수는 정말 불쌍하겠다. 내가 선생님 때문에 답답해서 죽겠어요. 불들자 임마. 야, 다음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니퍼 아니야? 아직도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에 떠오르는 태양 나 일주일. 우리 일주일에 세 번째 노래가 나왔어. 일하기 싫어서 빈둥빈둥대는 백수들을 위한 노래요. 불러줘.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째 백수다. 나만 보면 한심하다. 누나는 나만 보면 눈 깔아라.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 참다 참다가 하시는 말씀. 손발이 두 개 발다리 멀쩡. 그런데 노냐 이래. 일하기 싫어. 여자를 보셨어. 부잣집 외에 똥딸. 아파트 두 채 외지차 두 대. 얼굴 상태는 뛰어다니는 시간이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대박 아니에요, 말이야. 어. 안녕하십니까. 명문대학교 국문과 교수 마교수입니다. 여러분에겐 내일 아침 소중한 선물이 도착합니다. 24시간이란 시간의 선물이죠.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초로 따지면 86,400초. 이 소중한 선물을 알차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력을 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보통 달력이냐? 호프집 달력! 또 이런 줄 아셨다!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매일 아침 나의 활력소! 활력소! 7, 8월이 피크! 다음은 7월이다! 다음은 8월! 왜? 뭐야? 왜? 8월이 오지 마라! 아니, 시간만 되면 꼭 선생님! 선생님! 야, 대단해요. 선생님, 오늘은요, 비오빠가 좋아졌어요! 야, 재수가,
네가 비를 알지 몰라도 어? 비가 너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네가 비를 어떻게 좋아진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저 무시하시나 본데요. 저 비 오빠랑 이트레인이 뮤직비디오 같이 찍은 사람이거든요. 이 녀석 또 거짓말 시킨다. 어? 진짜 답답하다. 어? 와! 어? 진짜? 이거 너야? 이거 나거든요. 와! 어 이거 찰스 아니야 찰스. 당연하죠. 어? 야! 어 이거 누구야? 커피 프린스의 이현이현. 당연하죠. 대단하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잘 됐는데 넌 어떻게 된 거야? 같이 한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선생님 근데 그날요 비 오빠가요 저한테 말도 시켰거든요. 제 팔 이렇게 딱 잡으면서 어? 뭐라 그랬는데? 잠시만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이게 말도 걸었거든요. 근데 대단해요. 말 되게 어렵다. 지나갈게요. 야 대단해 대단해. 살려준다. 근데 어쨌든요 저는 오늘부터 비 오빠만 좋아할 거예요. 오빠 난 오빠를 좋아하고 오빠밖에 없지만 야, 너는 뭐 비가 좋아졌어? 야, 비가 도대체 세윤이 형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어? 야, 우리 비 오빠는 송혜교랑 사귈 뻔하면서 풀하우스 찍었거든? 야, 우리 세윤이 형도 강유미랑 싸우면서 블라우스 찢었거든? 야, 우리 비 오빠는 생김새와 다르게 노력파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 야, 우리 세윤이 형도 생김새 때문에 친일파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 야 우리 비오빠는 키스가 죽여주는 남자 1위거든. 야 우리 세훈이 형도 킬러가 죽이고 싶은 사람 1위거든. 여러분 오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달려가는 여성 시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상큼해 보이려고 파마를 시도했다가 구렛나루에만 파마약이 먹은 비운의 여성학자 박지선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시간, 소중한 시간들 사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헌데 왜 여자들은 아무도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어? 왜 항상 여자들은 셀카를 찍거나 삼각대를 놓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찍어야 합니까? 전 남이 찍어준 사진이라고는 엄마 뱃속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 전부입니다. 그 시절 그 사진 얘기를 꺼내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너 말 잘했다. 네가 딱 그때까지만 이뻤다 이년아. 어? 야 백일 사진 돈 사진도 찍은 신용만 했었어. 집에 불이 나서 사진이 없어진 게 아니었군요. 거짓말쟁이. 하여튼 이제부터는 여자들도 사진 찍어주세요. 아니 여자들도 다 사진 찍어줘요. 에? 사진 찍어줘요? 아, 그럼요. 어, 난 증명사진도 셀카로 찍었는데. 아 그래요? 어? 하여튼 선생님 저 사진 한 방만 찍어주세요. 아 이걸 지금 수업시간에 무슨 사진을 찍고 그래. 이거만 누르면 돼요. 지금 수업시간 아니야. 수업 한 방만, 빨리 들어가세요. 한 방만 찍어주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내 자태에서 손 떼! 그들을 사랑하는 오빠 저 사진 한 방만 찍어주세요. 그래 오빠가 있잖아. 아 역시 오빠가 찍어줄게. 아. 자 응. 하나 돌려. 네? 돌리라고! 아, 역시 오빠도 딴 사람들이랑 똑같아. 아, 오빠도 천사의 날개 한번 찍어보자. 소중한 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 거 몰라 난. 아우 무식해. 뭐? 응? 무식하단 말해 나한테. 아 그 좀 알아둬요. 어? 불을 가져다주는 황금,
맛을 내주는 소금.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있는 지금.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좀 하나만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어. 어젯밤에. 그저께. 아, 너무 우리만 웃었나봐.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보고 싶은 건 너의 미소뿐이니까. 아유, 아까 그거 너무 좋아해서 했던 거랑 똑같잖아, 바보야. 달라. 어? 걔는 개그고 난 진심이고. 그대를 사랑해. 왜? 저기 누구야? 김경아 나와. 김경아. 너 언제 앉았어? 언제 앉았어? 수업 시간 정신도 못 차리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오늘 수업 도저히 못해서 여기서 수업 끝. 수업 끝. 수업 끝이네. 안티팬 만드시냐고 시간이 부족하지요? 당연하지. 근데 내 미니홈피에 요즘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뭐 누구누구 좀 거론해달라고. 연예인부터 정치인까지. 근데 가끔 어이없는 애들이 있어. 왜? 이거 예동호 군인데 1100땡땡번 버스 한번 욕해주세요. 매일매일마다 버스가 항상 늦게 와요. 시킨 거를 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제일 어이없었던 건 이거야. 그 박현빈 건드리면 가만 안 있을 거임. 야, 생각도 안 했어. 아, 연예인들한테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연예인들 자꾸 그러는데 정말로 실력파 가수 SG 워너비한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내 거야. 너고 아. SG 워너비. 너고 SG 워너비. 아, 그래 맞아. SG 워너비 앨범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야, SG 워너비 음악 좋아하는구나. 뭐 앨범 산 게 있어야 버릴 게 있지. 그리고 그 SG 워너비의 노래 부르는 김진호가 그 가요계가 목장이야 뭐야. 이거 어딜 가나 소감 문제구만. 어? 그리고 김진호 숨기지 말고 밝힐 거 있으면 떳떳하게 밝혀. 아니, 아, 김진호 씨가 뭘 숨겼다고 그래요? 숨기는 게 없다고? 그럼 당연히 없죠. 이래도 아니야? 셋이 무슨 관계야? 그리고 이 사진 하니까 생각났는데 요즘 인터넷에 닮은 꼴 사진 때문에 난리야. 그 소녀시대 태연하고 우리 경미하고 닮았다고. 태연, 우리 경미. 네티즌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진 다시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에이, 약한 모습. 에이, 또 소녀시대 팬들한테 욕먹을까 봐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 우리 국민여정 상처받아. 아, 그림이 이렇게 못생기는 비디오에 났어. 와, 진짜 큰일 났어. 아니, 자꾸 아, 그래. 봐봐. 아니, 왕빈씨 자꾸 연예인들한테 뭐라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왔는지 알아요? 이 자리에 누가 왔는지 알아요? 누구? 아주 유명한 스타! 우리 프로게이머분들 오셨는데 이분들한테도 한번 뭐라고 해봐요. 해봐 빨리.
아 여기 옷 똑같이 입은 애들. 이분 모르세요? 이윤열 왔잖아. 이윤열. 아 그 테란 천재 이윤열. 그 프로 게이머. 프로 게이머라. 그 잘 풀렸으니까 프로 게이머지. 안 풀렸으면 PC방 페인이야. 아줌마 컵 내놔 주세요. 얘 울어. 야 니들은 게임 없으면 못 살지. 난 정경미 없으면 못 살아. 정경미 포에버.